예, 다음 뉴스입니다. 느닷없이 검찰 특활비 논란이 뜨겁습니다. 그 발단이 됐던 추미애 법무장관의 국회 발언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최근까지 특활비가 지급된 사실이 없어서 수사팀 애로를 겪는다. 특활비, 즉 특별활동비는 활동 전체를 공개하기 어려운 정보기관이나 수사기관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경비인데 추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에 특활비가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폭탄 발언을 국회에서 한 겁니다. 윤석열 총장이 자신과 뜻이 맞지 않는 이성윤 검사장이 있는 서울중앙지검에 특활비를 주지 않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이 발칵 뒤집혔고 급기야 오늘 현장 조사가 벌어졌습니다. 조사 결과 추 장관의 주장은 사실 무근으로 드러났습니다. 중앙지검에 매달 1억 원이 넘는 특활비가 지급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먼저 김태훈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국회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검찰 특수활동비 내역 검증을 위해 대검찰청에 속속 도착합니다. 3시간가량 이어진 현장 검증의 핵심은 서울중앙지검에 특활비가 제대로 지급됐는지 여부. 위원들은 올해 중앙지검이 평균적으로 월 1억 원 안팎의 특활비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특수활동비가 서울중앙지검에 제대로 내려가고 있고 중앙지검은 올해 10월 말까지 검찰에 배정된 특활비 83여억 원 중 14.4%를 타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2억 원가량으로 전국 검찰청 중 가장 많은 액수입니다. 중앙지검은 예년과 비교해도 비슷한 비율로 특활비를 배정받았습니다. 다만 검찰 특활비가 지난 17년 179억 원에서 올해 83여억 원으로 대폭 삭감된 만큼 중앙지검 특활비 역시 예년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삭감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당은 추 장관을 두둔했습니다. 충분한 오해 소지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총액 기준으로 작년 대비 올해 특수활동비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특수활동비 전체가 줄은 부분도 있고요. 법무부도 올해 전체 예산의 10%가 넘는 10억 3,100만 원의 특활비를 썼는데 검찰국이 7억 5,90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